중소기업청은 설 명절 동안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지난해 26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범한 판토스와 함께 상이 회관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업계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트라는 18일과 19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형 IT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한 e스마트월드 아시아 2012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 소비재 유통시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일본 소비재 유통맵을 발간했습니다.